전 그리스예요. 오늘은 제가 봉선화를 심어볼 거예요. 여긴 베란다예요. 왜냐면 혹시나 흙을 집 안에서 흘릴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베란다로 나와 있습니다. 으쌰. 네, 제가 우선 토끼랑 그런 건 준비해 왔어요. 토끼랑 돌을 가져왔는데요. 우선 혹시 물리니까 흙이 빠지지 않도록 돌멩이를 깔아줘야 돼요. 근데 돌멩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낙엽으로 살짝만 깔아줄게요. 살짝만 물 빠지는 곳이 있게. 근데 안 막아도 될 것 같은데요? 여기 구멍 작아서 안 막아도 될 것 같아요. 아마 일단 제가 여기다 했어요. 여기 받침대 준비했어요. 네, 우선 흙이 필요하겠죠? 흙이 너무 적어요. 적어? 흙이야. 해봤어요. 어떡하죠? 다시 부어야 돼. 다시 부을게. 네, 다시 이게 담았습니다. 또 씨를 흘렸네요, 잠시. 네, 다시 씨를 주워 담았습니다. 아이고, 네. 네. 이제 어떻게 하죠? 이제? 아까 선생님 너무 모래가? 그랬으니까? 돌로 막아줘야 되죠? 으쌰. 짠! 근데 물 셀 곳이 없는데? 여러분, 이 정도면 되나요? 곳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? 잘 빠지겠죠? 아닌가? 낙엽으로 할까? 낙엽은 너무 잘 빠질 것 같죠? 그럼 이 돌로 해볼게요. 네, 이제 흙을 모아줄게요. 마찬가지로 잘 빠지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빠져요. 덜 빠져요. 네, 여기 흙을 넣습니다. 흙이 촉촉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제가 우선 물을 갖다 부어볼게요. 제가 물이 떠왔습니다. 살짝만 이렇게 찍어줄게요. 너무 귀엽죠. 살짝 촉촉하게 해줄게요. 얼른 물이긴 한데
했어요. 여기 한 마디만큼 구멍을 파줘야 돼요. 여기다가 씨앗을 넣겠습니다. 한 구멍이면 3개에서 4개 정도 넣으면 돼요. 네, 구멍을 파서 제가 했습니다. 네, 됐죠? 이제 제가 이거를 한 개씩 덮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. 근데 이게 잘 자랄까요? 네, 다 심었어요. 여기를 다 덮어줬죠. 네, 오늘은 제가 씨앗을 심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근데 너무 많이 흘리는데 어떡하죠? 어쩔 수 없죠.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씨를 심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